자, 제 영어의 한계는 인사가 끝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제가 한국어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번에 쿠다 WSL2 상에서의 쿠다, 특히 이제 딥러닝을 위한 쿠다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저는 윤성국이라고 하고 지금 이제 딥러닝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1인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브콘 아시아 2022의 커뮤니티 파트너, 코딩이랑 무관합니다만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저와 같이 발표할 이제 해커를 한명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영이라고요. 하고요. 딱히 뭐 해커라기보다는 제가 게임 핵을 만들어서 좀 이것저것 판매하는 그런 짓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레드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게 된 이유는 이 친구가 GPU가 없다고 해서 제가 장비를 좀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그러는 김에 윈도우도 또이 친구가 잘안 하다 보니까 하는 김에 같이 그냥 해보자 해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쿠다가 뭔지에 대해서 좀 다들 아시겠지만, 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 처리를 이제 컴퓨터에서 하죠. 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픽 처리를 컴퓨터에서 하는데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어떤 고퀄의 그래픽을 이제 원하게 되었고, 그거를 이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제 하드웨어가 생겼죠. 그래픽 카드라고. 근데 이 그래픽 카드가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죠. 여러 가지 이제 3D에 있는 버텍스의 기하적인 연산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법령적인 어떤 행렬 연산이나 아니면은 어떤 수학적인 연산을, 병렬적인 그런 연산들을 할수 있게 되었고, 뭐 그것 덕분에 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코인 채굴 같은 걸 하고 그랬죠. 이제 그걸 가능하게 이제 한게 이제 GPU의 개념인 거고, 그거를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서 좀 이제 편하게 할수 있게 한 라이브러리가 이제 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GPGPU에서 이제 쿠다 말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이것 중에 혹시 3개 이상의 그 라이브러리를 들어봤다 하시는 분 있나요? 네. 그리고 이 중에 하나 이상 써봤다. 자, 손 드신 분도 있는데 대다수는 아니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쿠다는 들어봤다. 다 들죠. 예, 그렇습니다. 쿠다가 이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딥러닝 쪽에서는 쿠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사실은 파이토치, 이거 이제 파이토치 문서에 있는 건데,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백엔드로 여러 가지 그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OpenMP도 지원하고요. MKL도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파이토치 유저들은 쿠다를 씁니다. 왜냐? 성능상에 이제 최적화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텐서플로우나 뭐 JAX라든지 혹은 뭐 이런 것들 다른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에서는 거의 쿠다를 기본적으로 기본 GPU 옵션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네, 기본 GPU 옵션으로 사용을 하고, 만약에 이런 걸 쓰겠다, 뭐 OpenMP라든지 뭐 이런 걸 쓰겠다라고 하면, OpenCL이라든지 이런 걸 쓰겠다고 하면은 거의 이제 서드 파티로 제공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귀찮다. 그래서 보통 쿠다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인텔이나 AMD 그 리사수 누나가 이렇게 그 칩을 들고 있는 그 회사는 많은 이제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내고 발표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엔비디아 거보다 더 벤치마크가 좋았다 뭐 이런 것들도 많아요. 하지만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점유율에서 차이가 너무나 나기 때문에
누가 우리가 새로운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딥러닝하는 사람들은 야 그래서 쿠다가 되니?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왜냐 엔비디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딥러닝을 하는 사람들은 쿠다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쿠다는 이제 딥러닝에서는 거의 뭐 필수나 다름없는 그런 위치가 되었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쿠다를 이제 WSL에서 쓴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WSL 1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 WSL 1에서 쿠다를 어떻게 깝니까?라고 누가 스택 오버플로우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그거 못한다. You can't install CUDA on WSL 1. 못 써요. 못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저들이 아야 이거를 왜 못 쓰냐 쓰게 해달라라고 많은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MS와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WSL 2를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MS 빌드 2020 그 행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제 GPU 컴퓨팅을 지원을 하겠다. 당연히 GPU 컴퓨팅에는 대표적인 주자인 CUDA까지 지원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이게 지원이 되냐? 여기 보시면 가장 핵심적인 게 DXG 커널 쪽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그 상단에 WSL 게스트 OS 우분투 같은 데서 이제 이 커널하고 인터페이스가 이제 맞물리게 되고 여기 위에 이제 CUDA 라이브러리가 올라가서 CUDA가 사용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실질적으로 이게 엔비디아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도시 그림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윈도우부터 시작해서 뭐 드라이버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 WSL 올리고 그 위에다가 CUDA 올려서 이렇게 씁니다. 그거를 윈도우즈 10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됐냐면 좀 복잡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우분투에서 좀 처음에 그 추천했던 방법입니다. 일단은 버전이 저 버전을 받아야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프리뷰 인사이더로 받았었고 그 다음에 WSL2를 깔아서 WSL2를 이제 이네이블 시키죠. 그 다음에 그 WSL에다가 이제 우분투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우분투에서 뭔가를 하기 전에 윈도우즈에서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를 깔고 드라이버를 깐 다음에 우분투로 다시 와서 우분투에서 도커를 깝니다. 갑자기. 그래서 엔비디아 도커를 깔고 그 엔비디아 도커에서 엔비디아 도커 향해서 이제 쿠다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많이 추천했던 방식이고 이 방식을 안 쓰게 되면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종의 약간 서드파티 느낌으로 계속 지원을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니까 윈도우즈 11에서는 어떤 식으로 됐냐. 도커가 일단은 없어도 어느 정도 불안정하지 않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어차피 버전은 윈도우 11이니까 따로 버전을 업을 시킬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데 간단하게 요거보다 단계를 줄여서 실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WSL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CUDA 올리고 뭐 그것까지는 이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CUDA를 돌려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최종적인 딥러닝 앱을 WSL 위에서 돌릴 수 있게 되었죠. 제가 이 짓을 사실은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WSL 굳이 WSL에서 딥러닝을 꼭 해야 될까? 저는 멀티부팅 유저였고 그 멀티부팅으로 윈도우하고 우분투를 그냥 번갈아 가면서 부팅을 해서 썼던 사람이었고 아니 꼭 윈도우즈 상에서 그래픽 카드를 쓴다라고 하면은 그냥 윈도우즈에서 써버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래픽카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있는 이 친구한테 그래픽카드를 빌려달라 했더니 나는 윈도우즈다. 우분투 그런 거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WSL로 하자. 이렇게 산, 그래서 한 대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이제 저희 메신저 스크린샷을 제공을 해서 스크린샷을 붙이려고 했는데 온갖 욕이 막 그 저희는 채팅할 때 온갖 욕이 막 다 들어있어서 여기서 공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각색을 해서 이렇게만 제가 이렇게 대화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은 WSL2에서 CUDA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 단계를 말씀을 드릴 텐데 WSL 상에서 세팅을 하기 전에 먼저 윈도우즈에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에서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도영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윈도우 세팅을 맡은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딱히 한 거는 없는데 발표를 하게 돼서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네, 그 윈도우 스토어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그냥 우분투라고 딱 하나 적혀 있습니다. 심플하게. 그래서 저거 설치를 하면은 설치를 하고 딱 실행을 시키면은 바로 에러가 나요. 근데 저 에러가 제가 처음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구글링을 했겠죠. 구글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에러가 이 에러는 아닌데 그 리눅스용 하위 시스템이라고 요거를 활성화 시켜야지 이제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기능 켜기 끄기에 제어판에서 접속해서 들어가면은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에러는 그 WSL 레지스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그 WSL API 쪽에 이제 그 함수를 못 불러와서 나오는 에러더라고요. 해당 에러는 다음 장면에 있는 이 좌표를 통해서 저희는 찾았습니다. 이게 위에 친절하게 저 에러 코드가 적혀 있죠. 구글링 하면은 친절하게 MS에서 MSDN으로 해결할 저렇게 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실행을 시키면은 또 해결이 됩니다. 근데 또 해결이 되고 나서 또 다른 에러가 뜨는데 이번에는 저것도 똑같은 에러가 나는데 이제 뒤에 뭐 물음표 뭐 저렇게 뜨더라고요. 저것도 이제 에러 코드로 검색을 해봤죠. 해보니까 네, 하이퍼바이저를 켜라는 거였습니다. 이 뒤에 있는 이 바이오스도 처음에 제가 좀 당황했었는데 그 바이오스 에러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건 제가 활성화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에러도 하이퍼브이에 의한 에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에러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친구가 제 컴퓨터에 RDP를 제가 접속 권한을 줄 수 없으니까 WSL 접속 권한을 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우분투에 SSH를 설치를 하고 SSH 설치를 했으니까 이제 저기 있는 SSHD 컨피그를 저희가 건드려서 그냥 비밀번호만 칠 수 있게끔 그 어스 패스워드라는 옵션을 그냥 yes로 해버려서 비밀번호만 칠 수 있게끔 해서 접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안 하게 되면은 그 팸키를 요구하게 돼서 상당히 귀찮아지거든요. 저희는 그러기가 싫어서 일단 대충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코드는 이 네툴즈를 활성화시켜서 쓰는 코드인데 뭐 대충 코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WSL에 있는 이 쪽에 있는 네툴즈를 활성화시켜서 그 명령어를 활성화시켜서 여기 입력을 하면은 거기서 정규 표현식으로 IP 같은 것들을 이제 긁어옵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으로 IP를 쭉 긁어와서 그 인보커로 통해서 제가 원하는 포트나 이제 그 IP로 계속 리다이렉션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리다이렉션을 넣어주면서 이 친구가 외부에서 통신을 해서 저희에게 들어오면은 WSL로 바로 접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22번 포트는 이제 접속할 수 있는 포트고 아래 7861 포트는 그 저희가 따로 데모를 하기 위한 그 포트입니다. 네, 이제 우리 윤성국 군이 잘 발표해 주실 겁니다. 네. 네, 들리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 이 김도영 님의 시스템에 SSH로 접속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접속을 했으니까 일을 해야죠. 쿠다를 이제 깔아야 됩니다. 쿠다를 까는데 자 보시면 쿠다 사이트에 이렇게 있어요. 친절하게 되게 쿠다 사이트 그 엔비디아 사이트에서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우분투가 있고요. 우분투 WSL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걸 깔아야 될까요? WSL 버전을 깔아야 되겠죠. WSL 버전을 깔아야 되겠죠. 근데 제가 해봤거든요. 둘 다 됩니다. 둘 다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WSL 버전만 됐었어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둘 다 됩니다. 심지어는 저기 막 데뷔한 버전 이런 것도 됩니다. 되는데 뭐 완벽하게 된다고 제가 얘기는 못 해드리나? 됩니다. 네, 그래서 쿠다를 이렇게 다 누르면은 밑에 명령어가 뜨죠. 명령어대로 우리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 깔게 되면은 엔비디아 SMI를 치면 이 화면이 나오죠. 근데 엔비디아 SMI를 치면은 요 화면을 못 봅니다. 요 화면을 못 봐요. 그 엔비디아 유틸이 없다고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좀 경험이 좀 다른데 실제로 네이티브 우분투에서는 그냥 쿠다를 저 사이트에 있는 대로 깔면은 엔비디아 SMI가 나와요. 근데 WSL에서는 이상하게 그 UT를 깔아야 따로 깔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UT를 따로 깔았습니다. 이거는 APT를 통해서 따로 그냥 깔면은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가 콘다를 쓴다. 내가 아나콘다라는 파이썬의 그 환경 그 툴을 쓴다라고 하면은 콘다의 상에서도 쿠다를 깔 수 있습니다. 콘다 상에서도 쿠다를 깔 수 있는데 콘다 상에서 쿠다를 깔고 밖에 나와서 이 유틸을 깔잖아요. 그러면 콘다 안에서 쿠다가 안 돕니다. 그래서 유틸을 이거를 엔비디아 SMI를 보고 싶으면은 얘를 깔고 나서 콘다 안에 들어가서 쿠다를 깔아야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콘다를 이제 깔고요. 이거는 이제 환경 세팅이죠. 환경 세팅, 딥러닝 그 라이브러리나 의존성 이런 거를 설치하는 환경 세팅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이썬에서 이제 환경을 다 세팅을 한 다음에 파이토치의 경우 쿠다가 실제로 도는지를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는 토치.쿠다 이제 available 펑션을 치시면은 true or false로 뜹니다. true로 떴죠. 그러면은 쿠다를 이제 파이토치에서 쿠다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제 코드를 좀 돌려봤어요. 엠니스트 이런 그 단순한 예제 코드를 테스트를 위해서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나오고요. 그래픽 카드도 사용률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남은 시간이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픽 카드 사용률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WSL에서 쿠다를 써도 윈도우즈에서 그래픽 카드 사용을 보면은 모니터링을 보면 잘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실제로 이제 쓰는지를 봐야 되니까 데모를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데모는 저희 이번 요즘 되게 핫한 모델이죠. 스테이블 디퓨전.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데모를 할 거고요. 지금 이 환경은 포트 포워딩이 되어 있는 환경이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로컬에서 들어가는 이제 WSL이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SSH 연결이 됐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SSH로 접속하는 것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SSH로 지금 접속이 됐죠. 그럼 외부에서도 WSL 상에서 이제 실행되면 이걸로 뭐 서버도 할 수 있는데 뭐 저는 그닥 추천해드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먼저 콘다 환경을 액티베이트를 시키고요.
건담 환경 내에서 프로젝트 디렉터리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 원격에 있는 그 WSL에서 지금 웹에 접속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그 포트 포딩을 뚫어놔서 지금 이제 접속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미지 투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이제 많은 아시아 각국의 분들이 오셨으니까 저희 우리나라 K 이제 김치의 매운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김치 워리어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리어를 이제 여자로 바꿔 보겠습니다. 사용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저런 식으로 해서 WSL 안에 있는 이제 CUDA로 이제 그래픽 카드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윈도우즈에서 모니터링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데모까지 이제 보여드렸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WSL에서 CUDA를 이제 어떤 데 쓰면 좋냐? 친구가 그래픽카드를 갖고 있는데 윈도우즈다. 근데 나는 우분투에서 돌려야 돼요. 그러면은 WSL에서 CUDA를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내가 윈도우즈를 쓰는데 동시에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WSL이 좋은 이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귀찮을 때 나는 윈도우즈로 다시 부팅하기 귀찮아요. 그래서 하면은 이제 윈도우즈에서 우분투에 있는 거의 경험과 비슷하게 WSL로 딥러닝을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 칼을 들고 협박을 한다. 너 WSL에서 CUDA 돌려야 돼 이렇게 협박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돌리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경험이 완전히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이티브 우분투하고 WSL에서의 CUDA 경험이 완벽하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엔비디아 SMI 나오는 부분도 그렇고 시스템 버스 ID, 시스템 버스 ID 그 그래픽 카드 ID가 있어요. 순서대로 0번부터 1, 2, 3, 4 이렇게 갑니다. 근데 윈도우즈에 있는 그 ID 순서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A6000하고 엔비디아 A6000하고 타이탄 V를 썼는데요. A6 타이탄 V가 0번이었고요. A6000이 1번이었습니다. 윈도우즈에서. 근데 WSL에서 CUDA를 쫙 돌렸더니 A6000이 0번으로 나오고요. 타이탄 V가 1번으로 나왔습니다. 순서가 반대죠. 근데 이거는 엔비디아의 그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환경 변수를 ID 오더를 시스템 버스 오더로 세팅을 하면 되는데 뭐 이 밖에도 몇 가지 경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험을 느끼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네이티브 우분투에서 딥러닝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포트 포워딩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포트 포워딩 하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끊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에서 뭐 재부팅을 하거나 할 때 포트 포워딩을 계속 다시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까 말했듯이 SSH에서 제가 접속 권한을 받아서 접속을 해서 쓰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동시에 윈도우즈에서 뭔가 그래픽 렌더링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썼다라고 하면 충돌이 나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쓰는데 저는 네이티브 우분투에서 쓰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상황에서는 좋습니다. 그 이럴 때 쓰면 좋다 에서는 좋습니다. 지금 화면이 지금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럴 때 쓰면 좋다. 이 부분 상황에서는 좋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쓰지 마라 가 제 결론이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시간 3분. 네. 3분. 아, 네. 혹시 질문 없지? 네, 그러면 질문이 없는 관계로 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